이제 봉황눈이라고 해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얇은 눈이 있어요. 이 얇은 눈에 눈알이 꽉 차 있는 눈이 있어요. 일단은 얼굴의 가장 중심은 코거든요.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일단은 코가 좋아야 돼요. 여자고 남자고 중심은 이제 배우자 결혼 생활로 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물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입이랑 비교해야 돼요. 코가 입보다 너무 커도 안 되고요. 코가 입보다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큰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크기하고 입 크기하고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가 입 끝의 크기하고 코 끝에 이 볼까지 생각해서 이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전체적인 코가 커도 입이 훨씬 커버리면 이 코는 큰 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코가 이제 크기가 적당해야 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는 있는데 여자는 이렇게 코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 코를 좋은 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무원 코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꾸준히 산다. 이제 바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코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끝이 너무 뾰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코끝이 무엇인가를 담는 거거든요. 이 코끝이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뾰족하면 왜 우리 옛날 말에 그거 있잖아요. 여자가 콧대가 높으면 남자 못 사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뭐 크기도 좋고 다 큰데 너무 뾰족해. 그러면은 나는 잘 사는데 남자는 없이 살아.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상은요, 배우자복이 있는 관상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코를 봤고, 근데 그 다음이 입이에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입은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담는 곳. 그럼 코는 이 물을 이렇게 담는 물을 이렇게 옮겨주는 곳. 욕심, 담으려고 하는 그릇. 그래서 코를 기준으로 너무 커도 안 되고 코를 기준으로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코의 크기하고 입의 크기가 비슷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입술이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돼요. 입장이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주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름이 너무 없는 그 너무 팽팽한 입술 있죠. 그 입술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입 안이 크면 클수록 또 좋아요. 그 다음이 이제 눈이에요. 눈인데 이 눈 끝이 주름이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게 눈주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나이 들면 당연히 주름이 생기죠. 이제 봉황눈이라고 해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얇은 눈이 있어요. 이 얇은 눈에 눈알이 꽉 차 있는 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 되게 얇아요. 그리고 검은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흰자가 거의 안 보이는 이제 그런 눈을 되게 좋은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이쁘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관상으로 보면 그 쌍꺼풀에서 큰 눈을 좋은 눈이라고 안 봐요. 또 이거는 약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또 보는 게 턱이에요. 보통 턱이 이렇게 만져보면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가끔 이게 무턱인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턱. 그러면 이제 남편 복이 없다고 그래요. 꺼져버리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턱이 있으면 좋은 턱.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남편 복이 있는 여자는 코도 적당하고 입도 적당하고 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좀 작고 검은자가 많고. 관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하는 것과 이제 관상하시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서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헷갈리시면 실제로 수장조사를 통해서 또 저는 또 다른 분이든 통해서 실제로 보는 것이 좋고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